4달 전 인테리어까지 마친 새 집에 이사 온 후띠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다. 어느 날 불 끄고 폰을 보는데 액정에 착 달라붙는 먼지 하나. 움직인다. 놀라서 밑을 확인했더니 매트리스 커버 위를 기어다니는 수많은 점들. 그렇다. 그것은 공룡시대부터 살아남은 바퀴벌레만큼의 생명력을 가진 먼지다듬이였다. 먼지다듬이는 요즘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해충이다. 이들은 나무, 종이, 먼지, 곰팡이 그냥 다 먹고 살며 자웅동체라 쥐 혼자 알을 낳을 수 있다. 그것도 수백 개씩. 아직 우리 집에 없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왜냐면 눈에 안 보이거든. 먼지다듬이를 피해 이사 다니는 분들은 열 군데를 돌아도 다 있었다고 한다. 한번 먼다를 알게 된 사람은 얘를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못 알아보기 때문이다. 일단 너무 놀라서 모든 이불을 싹 세탁하고 침대를 세워봤다. 아, 침대 바닥면 코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거칠었다. 벌레들의 분포 위치를 보니 침대를 중심으로 퍼져 있었다. 혹시 벽에 시공한 합판 때문일까 해서 인테리어 해준 친구도 불렀는데 이미 벌레는 합판을 만들 때 열에 쪄 죽었으며 우리 집에 시공하기 전에도 한번 코팅 작업을 했고 실리콘으로 사방이 막혀있다고 했다. 결론은 진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침대 업체에 전화해서 따졌다. 자기들은 그런 전화를 3번 정도 받은 적이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했다. 이쯤 되면 이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텐데 상체는 이렇게 생겼다. 눈으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돌돌이를 하면은 이놈들이 깔려서 잘 보인다. 하지만 우리 집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알이 부화해서 유충 수천 마리가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이놈들이 발견된 이후로 하루 종일 돌돌이 짓만 했다. 손에 굳은 살까지 생겼다. 사실 한 주먹 거리에다가 인간의 피해도 안 끼친다는데 너무 작고 혐오스러워서 해충이 되었다고 한다. 멸종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침대가 없어서 대충 유아매트에서 잤는데 매일 아침마다 몸살이 났다. 그런데 지금 딱 4주차 수천 마리가 10마리대로 줄었다. 이제 3주간 먼지 다듬이를 어느 정도 박멸하는 과정을 알려드릴 텐데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많이 습해서 점점 먼다가 생기는 집이 많아질 거예요. 먼다 라이팅이 아니라 진짜 먼지 다듬이 카페에 하루에도 수십 명이 가입을 해요. 이 생활 습관을 미리미리 지키면서 부디 내년에는 만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봅시다. 먼지 다듬이는 어디서 발견할까? 특히 걸레바지, 벽지 틈, 붙박이장, 창틀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고요. 습기가 찰 수 있는 어디든 먼다는 발생합니다. 이번에 묵혀둔 겨울옷을 꺼낼 때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시공된 실리콘 이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마치 먼다에게는 고속도로 같은 느낌? 상체는 불기미만한데 엉덩이가 깁니다. 유충은 베이지색에서 갈색 정도 되는 점인데 돌돌이로 눌렀을 때 비슷한 갈색점이 많다? 그거 의심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다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무 가구를 쓸 때 요런 저렴한 나무에 시트지만 발라져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가구를 샀더라도 바닥 부분에는 코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잘려있는 단면 그런 부분에 니스칠이나 다이소에서 바니쉬를 구입하신 후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만졌을 때 부슬부슬 나무 촉감이 느껴진다 하는 거는 살짝 경계를 하시는 게 좋고 조금이라도 더 반짝반짝 코팅된 게 먼지 다듬이에게는 좋습니다. 쿠팡에서 다리 조절하는 바를 구매한 다음에 밑에 끼워주고 이 책상을 그냥 공중에 띄워놓은 다음에 색칠했어요. 먼지 다듬이 없어질 때까지는 한동안 이렇게 책상을 공중 보양 시켜놓고 유지할 계획입니다. 캣타워는 펄르르팩트 제품이 좋고요. 저희 집에서도 지금 이것만 살아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철제 플라스틱을 쓰는 게 좋은데 일단 개들이 갉아먹을 게 없고요. 방역하기에도 좋아요. 나무 가구는 다 버려야 하지만 이런 쇠나 플라스틱은 씻어서 쓸 수 있거든요. 이번에 먼지 다듬이 퇴치하느라 쓴 비용에 버린 것만 합치면은 거의 100만 원이 넘으니까요. 세 번째로 여기저기 제습제, 실리카겔, 완습제를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습기가 없다면 당장 사십시오. 저도 그동안 제습기 없이 살던 사람이고 에어컨으로 버텼는데 집이 느끼는 습도는 다르더라고요. 집은 벽지라서 습기를 머금잖아요. 거기에다가 먼지 다듬이들이 벽지 뒤에 발라있는 풀을 갉아먹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브랜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용량만 우리 집 평수에 맞게 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종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택배박스 절대 집안에 두지 말고요. 종이 쇼핑백도 웬만하면 모으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써서 없애버리세요. 고양이를 위한 종이 스크래쳐도 안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얘네 본능도 있고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산 거를 냉장고에다가 하루 이틀 얼린 다음에 꺼내서 햇빛에 말린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가 추우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뭐 책이나 옷이나 이런 데 번쳤어 하시면은 그냥 봉투에 담아서 얼려버리시면 됩니다. 책은 되도록 이북 리더기, 아이패드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수험생분들 많이 나온대요. 이 책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책 펼쳤을 때 슉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퇴치를 해볼 건데요. 100% 박멸하는 건 불가합니다. 다만 개체수를 확 줄여서 여름 되면 초파리 날아다니듯이 그냥 흐린 눈 하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근원지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안방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고양이가 모독에 문을 닫고 봉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먹이를 없애야 합니다. 이미 습격당한 나무 가구는요, 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다 버려버렸어요. 수납장은 이케아에 가서 철제로 된 걸로 다 바꿨습니다. 옷은 옷걸이에 걸려있어서 잠식당하진 않은 것 같은데 찝찝해가지고 집에서 온수로 세탁하거나 세탁이 어려운 건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시켰고 겨울에 입어야 할 옷들 이런 거는 그냥 포대기로 싸서 세탁특공대에 보내버렸어요. 매트리스도 사방이 감싸지는 방수커버로 바꿨어요. 아예 침투하지 못하게. 그리고 세 번째, 여름이면은요 근원지에 에어컨과 제습기를 풀가동 해주셔야 돼요. 봄, 가을, 겨울이면은 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여름에 환기를 하면은 그 습기가 오히려 집으로 이렇게 흥 들어와요. 습도가 낮은 날만 잠깐 환기를 해주시고 전기세는 잠깐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춥고 건조하게 해주시는 게 먼다를 박멸하기에는 좋아요. 많이 나올 때는 18도로 냉방을 해뒀다가 조금 줄어들고 나서는 23도에서 24도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정보 많죠? 계피 스프레이, 편백수 이런 거 뿌리지 마세요. 뿌리면 애들 죽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피하긴 하지만 이걸 살충제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습해요. 대신 저는 집 냄새랑 고양이 화장실 냄새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트키펫 휘상기를 계속 틀어놨는데요. 이거는 물기가 남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면서 그냥 암모니아만 이렇게 잡는 애들이에요. 집 습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고요. 이것까지 없었으면 집에서 음식 냄새, 화장실 냄새, 살충제 냄새가 다 섞여서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살충제를 뿌려야 하는데요. 유명하다는 살충제는 다 써봤어요. 근데 얘네도 내성이 생긴대요. 살충제를 여러 번 바꿔줘야 한다, 아니면 텀을 길게 두고 오래오래 쓰다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감자님들이 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모든 살충제는 고양이에게 무지하게 해롭습니다. 환기랑 봉인 필수예요. 아예 고양이를 이제 가족들이나 다른 곳에다 잠깐 옮겨놓는 것도 좋아요. 한번 해충약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비오킬이죠. 요거는 해외여행 가실 때 침대에 진드기 걱정되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가는 것들인데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고요. 쿠팡에서는 이 조그만 거를 주로 판매를 하던데 이거 금방 소진되거든요. 여기에 퍼메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고양이들에게 좀 많이 노출이 되면은 중독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살충제는요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써도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고 그런데 고양이들에게는 더 취약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시는 게 로보킬인데 일반 제품이 있고 끝에 긴 노즐이 달려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살충제가요 공중에 막 널리 분사하는 것보다는 벌레가 나오는 스팟에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노즐이 있는 거를 더 선호를 하고요. 아까랑 다르게 피리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 국화꽃에서 추출된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데 고양이들에게 입증된 건 없습니다. 소문은 많이 나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나 이 비오킬이나 그냥 무난한 살충제라고 느껴졌고 그 다음으로 이거는 감자님이 추천해주신 팝이라는 살충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메트린이 들어있어서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사항이 써있는데 그냥 사람이 쓰기에는 비오킬보다는 좀 더 순한 느낌? 이것도 무난무난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은요 바로 이 에프킬라 울트라였어요. 요거를 쓰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를 했고 이 앞에 소개해드린 살충제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이거는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8,000원에 두 개였나? 기본적으로 노즐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좀벌레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다만 요거를 썼을 때 목이 제일 칼칼했어요. 목에 거의 약간 덩어리 지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고양이들이랑 필히 분리를 해야 하는 살충제고요. 감독님들은 대부분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을 텐데 공간을 분리해서 방역할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공간을 분리해서 방역할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바이오 크린 콜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건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갖다 준 살충제인데 사실은 소독제예요. 뭐 아기들 장난감 같은 거 소독하고 닦는 알콜 소독약인데 앞에 보여드린 살충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거 뿌리면 정신을 못 차리기는 해요. 그래서 정 고양이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크린 콜로 방역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살충제는요 모기 잡듯이 공중에다 뿌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먼다가 나오는 곳 그리고 그 근처까지 절여주셔야 됩니다. 약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문 달린 가구 보시면은 코팅 안 된 면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데에도 조져주세요. 제 지인분은 리모델링하고 붙박이장에서 나왔는데 너무 심하게 절여져서 나무가 다 불어 터졌대요. 덕분에 지금 한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살충제를 하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 실리콘 시공한 부분이 좀 상아서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빈틈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그곳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또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실리콘 시공을 싹 다 새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나온다고는 하는데 개체수는 확 줄었어요. 자 이제 살충제를 뿌리셨으면 반나절 정도 쉬다가 돌돌이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얘가 작고 양이 많지만 미물이라서 그냥 툭 치면 죽어요. 돌돌이로 치우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뜯어지고 여러 번 밀어도 접착력이 좋은 돌돌이와 제품에 긴 밀대를 장착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다이소 것도 사다 써보고 뭐 일본 것도 사다 써봤는데 아 돌돌이학계 정말 효율성 최고예요. 바다, 벽, 장롱 싹 다 밀어주시고요. 꼭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장 찢어가지고 실리콘, 몰딩 부분 다 이렇게 쫙쫙쫙 다 찍어줘요. 걔네들이 모서리, 구석, 어두운 부분, 거울을 세워놨는데 그 거울 뒤에 생기는 그림자 있죠? 거기에 모여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방역업체를 그럼 쓰지 세스코 왜 안 부르냐 하는데 여러분 세스코에서 먼지 다듬이 안 받아줍니다. 방역은 해주지만 박멸된다고 절대 장담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까이 빨리 되는 동네 방역업체를 불렀는데 업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번 신청하면 두세 번 오는 코스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박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심적 안정감을 주고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곳까지 꼼꼼하게 약을 쳐줍니다. 예를 들면 뭐 싱크대 아랫부분, 베란다의 저 구석탱이 이런 데까지 약을 다 쳐주시고 천장, 뭐 조명 위쪽 이런 데까지 다 해주시니까요. 저는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저는 크린 365에서 받았는데 고양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고양이한테 안전한 약 쓰신다고 저희 담당하시는 분은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지 다듬이가 나오는 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벽에 밀착시키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1cm라도 벽이랑 떨어뜨려 놓는 게 타고 올라가는 거를 그나마 방지를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걔들이 가생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침대 다리, 뭐 책상, 의자 다리에다가 실리콘 테이프를 이렇게 말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애들이 올라오면서 거의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리고 저도 어쨌든 안방을 쓰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 실리콘 테이프로 결계를 쳐놨어요. 진짜 헬시한 애들은요 가끔씩 탈출해서 다른 데서 발견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곳에서 발견된 는 양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무 침대를 버리고 철제 침대를 새로 샀는데 이게 수시로 침대를 옮기고 돌돌이질을 할 수 있도록 숨고에서 용접 전문가를 불러서 이 쿠팡에서 구입한 고아중 캐스터를 붙여버렸습니다. 한 시공비는 9만원 정도 나왔나? 자 이제 여기까지 먼다 방멸 일지였는데요. 애동이도 지금 먼다 때문에 엉덩이 털 다 밀리고 저랑 같이 거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 되면은 먼다가 얼어 죽는다고는 하는데 얘네가 알 상태로는 동면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네요. 그러고 여름이 되고 봄이 되면은 다시 이제 알을 까고 나온다고 하는데 감독님들 미리미리 알고 계셨다가 내년에 혹시 한두 마리라도 보이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방역업체 아저씨가 2차로 또 오셔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벌레가 신축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는데 일단 벌레가 생겼어 하는 절망감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셀프 방역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자인데 제가 벌레 얘기만 너무 잔뜩 돼서 죄송하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이!